어, 뽑았는데? 잠깐만! 뽑았어!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유하!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피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DJ 김피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대만 카트라이더의 BTX, 앞전에 이제 제가 리뷰 영상을 올려드렸죠. 시승 영상이랑. 그래서 BTX를 이번에는 대만 카트라이더의 제 아이디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술 지팡이로 뽑을 수가 있고요. 지금 현재 시간은 대한민국 시간으로 2019년 4월 30일 새벽 6시 14분입니다. 아침. 아무튼 이 아침에 좀 뽑기를 하면 잘 되거든요. 그리고 556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0개당 얼마였지? 100개당 아무튼 한 대충 뭐 100개당 얼마였더라 이거. 아무튼 금액이 좀 비쌉니다 여러분들. 대만 카트는 100개당 26,000원이라고? 그럼 26,000원 곱하기 5를 하면 13만원치. 한번 BTX 이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비싸요. 대만 카트라이더의 코리아 BJ KTH입니다. 제 아이디고요.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뽑을 수 있을 것인가. 야, 근데 왜 이렇게 매진이 안 되냐 이거? 이거 왜 이렇게 매진이 안 돼? 오늘 안에 이거 매진 되긴 하냐? 빰빰빰빰빰빰빰빰. 이 꼬리 뽑아야 돼. 이 꼬리. 어, 뽑았는데? 잠깐만. 뽑았어! 역시 새벽이 좋아. 한방컷으로 뽑다니 이거를. 와, 대박이다 진짜. 김태카 너란 남자 멋있네. 깨끔. 아, 개지렸쥬. 자, 아무튼 BTX 뽑았습니다 또. 아, 진짜 역시 김태카입니다. 자, 이번에 아르테미스랑 좀 없는 것들도 좀 뽑아볼게요. 네. 개지 나 아까 뽑지 않았나? 아, 아르테미스 뽑아야 되는데. 아, 아르테미스 안 나오네. BTX나 한번 타고 와야죠. 시승 한번 갈게요. 뒤에는 약간 쇼엑스 같아요. 쇼엑스. 작은 쇼엑스. 그립감 좀 좋아해. 차가 있어, 가벼워. 차가 있다니.
사람 들어가면 2차보다는 2차보다는 안 좋겠지만 그렇다고 나쁜 차는 아니야. 차 좋아요. 그리고 기록을 좀 더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. 네. 난 뭐 조용히 영상이었고 BTX 한 대 더 뽑아보자잇! 가자잇! 역시 새벽이 근데 대만은 잘 뽑히는 것 같아요. 새벽. 와 근데 BTX 두 대인데 한 대를 뽑았네요 제가. 개꿀! 달릴 준비! 와 한카! 한카는 이거 엄청 막 제가 빛의 속도로 없어지던데 대만은 느긋하네. 아 깨비 블리 뽑을 수 있었는데 아 못 뽑았네. 괜찮아 그래도 2호는 못 뽑았지만은 2호는 못 뽑았지만은 BTX 뽑았으면 됐어 맞지 얘들아. 야 그래도 씨 봐봐라 얘들아 진짜 이 차이 얼마나 나는 줄 아냐 얘들아 봐봐. 앞전에 이 차랑 지금의 BTX는 신세계입니다 여러분. 원래 코리아 BJ KTHID 이 차가 슈퍼카였습니다. 하지만 드디어 X엔진 차가 생겼어요. 그냥 대만이요 PC 되게 힘들거든요. 대만 PC인 게 아니라 빡세. 나의 KTHID 차. 그리고 차도 나름 내가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다 이거. 진짜 와 이 차 만든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이 녀석 보낼 때가 됐어. BTX다 나는 이제 인정. 작별이다 이제. 아 근데 대만은 확실히 서버가 제일 꿈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. 그래도 내가 이 차 잘 만들어놨다 맞지. 그래도 파츠도 받고 한 안 받고 달리면 그래도 일본산 8초 때 나오겠는데. 비자카드 맞죠. 자 여러분들 드디어 BTX입니다. 야 진짜 이거 완전 업그레이드 진짜 오지게 됐다. 야 4개정식 표수 생수인데 이거 완전. 와 BTX 뽑아가지고 10개정식 성공했다. 와 이 차 근데 BTX가 여러분들 그립감이 없어. 제임스랑 진짜 엑센진인데 제임스야. 엑센진인데 약간 제임스야. 아, 한 대 더 뽑나 했는데 BTX 바스테드 나왔어. 자, 아무튼 테카니 계정에 코리아 BJ KTH에 드디어 제 계정에도 BTX가 생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! 아. Let me hear say.